나는 빚진자, 나는 빚진자 예수 믿게 빚진자. 나의 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알곡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또 가라들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분이 있고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박수치시는 이런 대단한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쭉정이나 가라지, 차라리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가 주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그리고 부부간에 화목한 것도, 모든 결론이 이 사람의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쭉정이나 가라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도 고난은 더 심합니다. 더 어려움이 닥쳐요. 가정에 질병이 그치질 않습니다. 물질이 메말라서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끼니 걱정하는, 또 내일을 걱정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늘 다른 사람보다 듣기도 더 많이 했고 항상 주님 일에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늘 가정에 문제가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나 몰라라, 전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 앞에 누구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스스로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예배도 형식에 그쳐집니다. 뜨거웠던 그 열정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 이렇게 한 번쯤 마음속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여, 왜 외면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주님 앞에 독백처럼 내빚는, 감히 그렇게 내가 입 밖으로 말을 하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 이 자리에 계속되는 환난, 재난, 이 시대는 어쩌면 인생 끝날 때까지는 재난과 환난은 어떤 형태든 또 찾아오고 또 물러갔다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또 어떤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재난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현대인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집에 별로 웃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길을 지나다 보면 고개를 떨구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창백합니다. 잔뜩 겁에 질려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는 지금 쫓기고 있는 불안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이 고난이 그쳐지질 않습니까? 날마다 엎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발등에 당장 떨어지는 이 불을 끄기가 나 아니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내 발등에 불 꺼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버지의 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역사 속에 떠나갔습니다. 우린 다시 새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시간이 흐르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면 어쩌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주님이 칭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 아니면 이삭, 야곱, 요셉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신약기는 바울이나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네가 일어난 일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인을 통해서 다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불 끌어내렸습니까? 귀신 쫓아내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태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이 태어나신 한 여인 마리아, 그 여인과 엘리사벳 여인은 친척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사람은 나이가 성경에는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어느 날 이 사가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훗날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여인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훗날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줬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을 주신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이 사람이 특별하게 택함을 받게 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는 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을 날려야 됩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오늘 분명 이 자리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세상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천사가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에서 잉태할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단순하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충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보내시려고. 그래서 이름까지 하늘에서 먼저 지어주셨고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선 보면 구약을 한 군데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히 수많은 현존하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에 섞여 살아도 하나님 사람은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민수기 6장 2절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데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6장에 구별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술을 마시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건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죄를 지키게 만듭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하셨고 두 딸을 구원했는데 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술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가 술 마시고 하체 버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노아는 손녀를 저주해버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구원받고 났을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구원받은 것을 현재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진행형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했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마리아가 처녀 몸에 잉태가 되고 났을 때에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벳 몸에는 6개월 된 태아인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6개월짜리 잉태된 아이가 마리아 몸에 이제 갓 잉태되신 예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뻐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이 흥분해요.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맺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머니 배 속에서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기뻐서 뛰놀았다는 것은 주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어머니 배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고 난 후에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했을 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묻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가 세례 요한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이 말은 소리는 듣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소리는 보이질 않아요. 소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는 냄새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소리는 듣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 이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자신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야. 오늘 이러한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직분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에게 좀 더 인정받거나 좀 더 각광을 받고 유명해지거든 가장 조심할 것은 올라갈수록 자신을 감추세요. 주님만 드러내세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온지 아십니까? 나 드러내려다가 모든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감추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시냐면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주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러내지 말아야지. 잘난 체 하지 말아야지. 내 이름 내지 말아야지. 반드시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봉사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분 앞에 이런 고백하는 이분 앞에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떠든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가 이분 고백 앞에 고개 수그러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만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생각할 때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알았습니다. 단 말 한마디라도 어떤 말이라도 유례의 말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왔어요. 사방이 다 갇혀버린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해버립니다. 단 한마디 응답이 없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사형 집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서 이 얘기를 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밖에는 모르고 하늘에서 이름까지 지어서 내려보내셨던 사람 세례 요한. 어머니 배 안에서 그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 입만 열면 예수만 전했던 사람. 오직 예수만 드러냈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분도 누구를 보내서라도 말씀 한마디 위로해 주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왜 말씀 한마디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때로 일하면서 주님 일을 할 때 열심히 했는데 내게 기가 막힌 사망의 골짜기에서 몸부림치고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우리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메시아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전혀 주님은 그를 면전에 대고 칭찬 한번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해서 성령 강림에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질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린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실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베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비로소 이 사람이 순교할 때 칭찬하셨어요. 듣지 않는 데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하면 그럼 나는 일하는 것이 다 헛수고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광경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보좌가 있어요. 왕이 앉는 자리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자리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자만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누가 앉는가 보았더니 예수의 증언자,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베임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세 부류가 이 사람들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비록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순교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의 보좌였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 앉히셨어요. 천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뭘 가르친지 아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것,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수고했을 때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는 것보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강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네가 계산한 대로 내가 계산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할 것이야. 너 수고를 내가 알아. 그러나 이 땅에서 얄팍한 위로의 몇 마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내 주님 기도 안 듣습니까?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 마음에 완전히 일치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지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요. 사울 왕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닙니다. 배가 고파도 받고 몸이 아파도 받고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노숙자 같은 생활도 했고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왕인데 목동 출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사오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답답한 심정을 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람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 환경을 보게 되면 난 버림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세요? 내 신음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앓는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주님은 왜 듣지 않고 계시냐고 그렇게 독백처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은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성 출신이 목동이에요. 목동은 무엇만 압니까? 그 문화가 목동 문화밖에 몰라요. 목동은 양치는 문화밖에 모릅니다. 양이 오물이나 걷어내고 양을 몰고 나서 풀이나 뜯어 먹이는, 그리고 양이 젖이나 짜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왕으로 세워놓으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군사학도 알아야 돼요. 사회학도 알아야 돼요. 경제학도 알아야 돼요. 모든 민심을 다 살펴야 됩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통솔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명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쓰십니까? 바로 현장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활 속으로 바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하고도 생활해봤고 자신이 배도 고파봤고 그리고 외국으로 이웃 나라까지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경계를 합니까? 아무 존재가 없는데, 무명의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은 곳곳의 지형을 다 파악을 하게 되고 사람 민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도망자 입장에서 쫓기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을 다 합니다. 이것이 10년이 넘도록 무엇을 가르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앞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텐데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강한 불이 임해버리는 그릇도 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깨지는 그릇이 있고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우리를 그릇이라고 해요. 강하고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사이 질병이
거의 집집마다 질병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크고 작은 병 할 것 없이 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면 다 저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들었으니까 내가 저주받았는가 봐, 아니면 이것이 환난인가 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 몸 아픈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병이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영광 받으시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면류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리고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불시험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라 말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 와 있어요. 불시험.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이 불시험이 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불시험인 줄 알았더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불시험 당하는 사람 위에 왔겠어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세요. 금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금이 나와요. 불을 통과하지 않는 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금같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불같은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 금같은 사람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보석은 말입니다. 불 속에서 더 반짝거려요.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것들은 이런 믿음 가지면 다 타서 부서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든 그 고난을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경 기록된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범사위에 오늘 여러분 축복이 범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